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이어서 오늘 이제 그 전자기파의 발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좀 복잡한 내용들 나왔었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내용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이렇게 이어져 가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뭐 배우고 있죠? 전자기파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것이 이제 발생되는 과정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발생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전자의 진동이 필요했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진동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발생시키기 위해서 회로 부품 두 가지를 더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일에 대한 거 우리가 먼저 공부했었고 그다음에 축전기에 대한 거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자, 그럼 우선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한번 필기를 선생님이 좀 하도록 할게요. 우선은 우리가 전자기파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죠? 전기파와 자기파.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했는데 얘가 이제 발생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전기적인 진동이 필요했었잖아요. 그래서 전자의 그렇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제 전기를 띈 입자라고 하기 때문에 전하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하의 이제 가속 운동이 필요했었습니다. 가속 운동.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속도의 어떤 변화가 있어도 되죠. 그러니까 속도의 변화가 있으면 되기 때문에 속력이 변하거나 아니면 방향이 변하는 건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방향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 방향이 변하는 거에서 진동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기를 띤 입자가 진동 운동을 하면 전자기파가 이제 발생되더라.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 발생시키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전자기파를 만들기 위해서 회로적인 차원에서 이걸 접근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여러분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항이죠. 회로에서 여러분 이제 뒤에서 이제 우리가 전기적인 회로 완벽하게 이제 분석을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저항이 있습니다. 저항. 그리고 이제 그 앞서서 배웠던 건 이렇게 생긴 거 코일이죠. 그렇죠? 주의할 사항 중에 하나는 코일이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코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코일을 우리가 이제 L로 나타냅니다. L.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그렇죠. 축전기가 있었습니다. 요게 이제 C예요. 캐페시터라 그래가지고. 요 세 가지 회로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기 저항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중학교 때부터 공부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코일 우리가 앞서서 계속 지금까지 쭉 공부했던 거 그거고 그 다음에 축전기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요 세 가지 회로 부품으로 실제로 이 전자기파를 발생시키는 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에 대한 거, 얘에 대한 거, 얘에 대한 거 특징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전기 저항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 뭐 잘 알고 있을 테니까 말 그대로 저항이죠. 근데 이 전기 저항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 교류 전원을 연결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전류가 진동을 한다 그러죠? 방향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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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어도 이 전기 저항 R이라는 것은 절대로 어떻게 된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저항의 역할 그대로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코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교류 회로를 연결해 주게 되면 자, 이게 이제 그 진동을 하잖아요. 쿵쾅쿵쾅 이렇게 바뀌게 됐을 때 중요한 거는 얘는요. 그렇죠? 저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변화에 대해서 아주 강렬하게 그 저항을 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쿵쾅 이런 거보다 쿵쾅쿵쾅해서 진동이 훨씬 더 크게 된다면 훨씬 더 강렬하게 저항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결국에는 저항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리액턴스라고 그러고요. 지금 얘는 코일에 대한 거에서 코일은 여러분들 유도 전류잖아요. 그래서 유도 리액턴스라고 그러죠. 결국엔 얘는 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위가 옴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전기 저항에서 단위 뭐였죠? 옴이었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얘도 결국엔 저항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 지금 유도 리액턴스 같은 경우도 바로 옴이라는 그렇게 단위를 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자 보세요. 진동이 크면 클수록 그쵸? 얘의 변화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 그렇죠. 얘의 저항은 더 강렬하게 저항한다는 바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축전기를 한번 볼까요? 축전기는요 여러분들 자 전혀 반대적인 성격인데 여기도 교류 전원을 연결하죠. 그럼 여기도 전류의 방향이 계속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얘는요 이렇게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 들어갔을 때는 얘가 충전을 하잖아요. 충전할 때까지만 해도 전류는 계속해서 흐르지만 점점 충전이 다 될수록 어떻게 된다? 전류의 흐름이 점점 줄다가 결국에는 충전이 완료가 되면 어떻게 되죠? 전류가 흐르지 않죠. 즉 얘는요 쿵 해가지고 계속 충전을 하면은 전류가 점점 줄다가 다 충전되면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반면에요 쿵쾅쿵쾅 변화가 심해지면 어떻게 되죠? 이쪽으로 충전했다가 다시 방전했다가 이쪽으로 충전했다가 방전했다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자 코일의 저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리액턴스인데 이 코일은 얼마만큼의 전하를 담아두냐 즉 용량의 개념이라고 했죠. 용량. 그래서 이거를 용량 리액턴스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저항입니다. 저항. 저항인데 얘는
진동수가 어떻게 된다? 작을수록 어떻게 된다? 그렇죠. 이 용량 리액턴스, 즉 저항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회로를 볼 때는 결국에는 뭐다? 그렇죠? 흐르는 전류의 개념으로 살펴봐야 돼요. 선생님이 그걸 이제 뒤에 정리를 다시 할 건데 얘가 지금 얼마만큼 충전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충전이 됐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방전이 되면서 우리가 써야 되죠. 그러니까 배터리가 24시간 내내 충전만 돼. 예? 그리고 막상 쓰려고 그러면 20분밖에 안 돼. 이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얘가 오랫동안 전류를 흘려줘서 내가 이 뭐 가전제품이건 어떤 전기제품을 쓸 수 있느냐. 이게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얘는 쉽게 말하면 충전돼. 얘가 먹는 거. 쉽게 말해서 전화를 이렇게 차곡차곡 쌓는 거. 그게 관심이 아니라 얘가 전화를 내뱉어내는 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싸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응하는 거. 얘가 그냥 그 쉽게 말하면 이 전화들을 싸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고만, 그러니까 가만히, 우리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만히 앉아서 먹기만 못하죠. 화장실을 가려면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식탁에서 밥, 미안합니다. 저기, 식탁에서 밥 먹으면서 그 자리에서 그 해결할 수는 없죠. 그건 엽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밥 먹고 그 다음에 화장실을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동을 해야 돼. 그러니까 왔다 갔다를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그냥 먹기만 하면 얘는 절대로 어떻게 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왔다 갔다 하면은 먹기도 하지만 오면서 화장실 들리고, 그쵸? 그 다음에 또 먹고 또 들리고. 그러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할수록, 즉 진동이 크면 클수록 많이 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다? 그렇죠. 전류가 많이 흐른다. 즉 저항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런 특징. 되겠죠? 그러니까 정반대적인 특징이죠. 유도 리액턴스와 용량 리액턴스. 마찬가지로 얘도 전기전 저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옴이라는 그렇죠? 이렇게 그 단위를 쓰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요거에 대한 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나타내게 되면 전기 저항이 있어요. 그렇죠? 얘는요 진동수가 크건 진동수가 작건 즉 교류 전원에서도 결과적으로 뭐 이 R이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로 봤던 코일이라는 녀석. 자, 이 코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진동수가 크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전기 저항이 어떻게 됩니까? 더 커진다 그랬죠. 아주 강렬하게 저항을 한다 그랬죠. 반면에 자, 이렇게 한번 그릴까요? 자, 진동수가 작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된다? 저항이 작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축전기 같은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 자, 축전기 같은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 진동수가 크게 되면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니까 화장실 많이 가죠. 그래서 얘는 전류가 많이 흐른다. 많이 싼다. 쉽게 말하면 뭐다? 그렇죠. 이 전기 저항은 작아지는 거죠. 용량 리액턴스는 줄어들고 진동수가 작아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앉아서 먹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꾸역꾸역 지가 먹으니까 여기 회로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저항이 크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항이 큰 게 됩니다. 되겠죠? 얘네들 셋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요. Z라고 표현합니다. G라고 표현하고 얘를 임피던스라고 그러거든요. 얘도 저항, 얘도 저항, 얘도 저항인데 회로 속에 얘네들을 다 통틀어서 하나의 저항으로 나타내는 걸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선생님 뒤에 가서 저쪽에서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얘네들의 각각의 특성들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거는 당연하고요. 근데 이걸 여기서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건 이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회로를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그렇죠. 전류예요.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암만 220볼트가 여기 꽂혀있고 저기 전신주에 무슨 3만 볼트가 지나간다 그래도 위험하죠. 물론 그게 뭐 굉장히 그 전압이 높게 걸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 지나간다고 해서도 뭐 크게 뭐 타격을 입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높은 전압일수록 그 많은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결국엔 흐르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뭐 소위 그냥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꽝이에요. 꽝. 그죠? 그래서 얘가 전류가 흘러야 되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제는 회로를 분석할 때는 전류의 개념으로 요거를 딱 접근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전류가 많이 흐를 수 있는 건 바로 요 부분이죠. 저항이 작을수록 전류는 많이 흐르니까 바로 요 부분. 즉 유도 리액턴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진동수가 작을 때 전류가 많이 흐르고요. 그다음에 용량 리액턴스 같은 경우에는 진동수가 클 때 전류가 많이 흐른다. 바로 요 포인트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앞으로 문제는 너무나 쉽게 풀리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둘 다 알아야 되는데 우선 요 포인트 여러분들 그림이 이렇게 됐구나. 그렇죠? 요 포인트를 좀 기억해 두세요. 되겠죠? 자, 그러면 저쪽으로 가서 요 내용도 좀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일의 유도 리액턴스라는 것은 결국에는 저항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보면 희한한 거 나왔어요. 오메가 L이라고 하는데 보세요.
아까 그 코일 같은 경우에는 진동수가 크면 클수록 훨씬 더 저항이 커진다 그랬죠? 근데 요게 보면 오메가라는 것이 뭐냐면 요게 2파이 F라고 해서 결국엔 진동수의 표현이에요. 그럼 이 오메가라는 건 무엇이냐? 오메가라는 건 무엇이냐? 자, 여기서 한번 보게 되면 예전에 선생님이 그 뭐였죠? 케플러 법칙 할때 선생님이 이거 옵션이라고 해서 설명드렸던 부분이 이거예요. 자, 원운동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 오메가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원운동을 갖다가 진동으로 표현하는 어떻게 일종의 수학의 스킬입니다. 수학의 스킬이거든요. 자, 여기 이렇게 있어서, 자, 여기 세타라고 한번 해보죠. 근데 요렇게 돌아가는 요, 저기, 요 각을 돌아가는 요 속도를 우리가 뭐라 그랬죠? 각속도라고 이걸 오메가로 표현을 했었거든요. 기억나나요? 예, 그 뒷부분에서 케플러 법칙에서 뒷부분. 저건 도대체 뭐야? 막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이게 이제 수학적인 스킬인데. 이 오메가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떻게 여러분 이제 세타라는 건 이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그렇죠. 오메가 곱하기 시간입니다. 이 각속도, 이 돌아가는 각에 따라서 돌아가는 이 속도에 대해서 시간을 곱해주면 이동 거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요거 이제 나타낸 건데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 자체가 쉽게 말하면 진동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요 여기서 이제 얘가 관찰한다 해보죠. 그럼 얘가 각속도 W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돌아가는 걸 우리가 평면으로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돌아가는 걸 평면으로 보면, 자, 이렇게 돌아가면, 여러분도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자, 돌아가고 있죠? 그걸 여러분들 쪽으로 이렇게 돌려보면 결국은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잘 보이나요? 결국은 이 진동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구분이 되죠? 왜냐면 완벽하게 선생님이 이게, 딱 이게 수평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나, 이렇게 진동하는 거나. 그래서 얘가 볼 때는 이렇게 진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맞죠? 아래쪽에서도 위로 올려다 보면 지금 이렇게 돌아간다는 결국에는 이렇게 옆으로 진동하는 거죠. 그래서, 아, 오메가, 즉, 각속도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걸 우리가 진동으로 나타낼 수 있다. 각속도가 빠르면 진동이 많은 거고. 그렇죠? 각속도가 천천히 하면 진동이 느린 거고. 그래서 이렇게 비례할 수 있다. 근데 원이다 보니까 요걸 어떻게 된다? 그렇죠. 이꼴로 만들어 주려면 여기다가 비례상수 투입하면 된다 그랬죠. 원운동이라서 2파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각속도라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진동수로 표시할 수 있게 우리가 각진동수라는 내용으로 표시합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나중에 그더 이제 현대물리 쪽으로 가면 또 굉장히 자주 쓰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어떻든간 우리가 이제 요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조금 알아두면 좋겠어요. 그러면 요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얘라는 것은 진동수로 결국엔 이게 진동수의 음이에요. 자, 한번 지우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오메가로 표현한 거지만 결국엔 2파이 F잖아요. 진동. 그냥 보면 얘는요 진동이 크면 클수록 저항이 커진다 이 얘기고요. 코일의 성질이죠, 이거. 그렇죠? 유도계수. 코일의 성질이 크면 클수록, 즉 얘가 성질이 고약하면 고약할수록 그 저항, 반항은 심해진다. 당연한 얘기죠. 바로 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코일의 유도 리액턴스는, 그래서 코일의 유도 리액턴스는 오메가 L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요거 한번 보게 되면 용량 리액턴스, 측정기의 용량 리액턴스를 한번 보게 되면, 자, 얘 같은 경우는 보세요. 얘가 진동이, 자, 요거 밑에 선생님이 얘기했죠. WC, 화장실이죠. 이렇게. 앉아서 쭈그려서 우리가 이제 응아를 출력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두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결국엔 이것도 진동수에 대한 내용이죠. 진동이 커지면 어떻게 된다, 얘는? 그렇죠. 화장실을 많이 가니까. 그렇죠? 쌓아놓지 않고 계속 전류가 흐르게 되죠? 그래서 저항이, 얘가 커지면 어떻게 된다? 얘 저항은 줄어든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용량. 그렇죠. 이 용량. 측정기의 용량.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그렇죠. 싸면 어떻게 된다? 많이 싸기 때문에. 오우, 막 많이 먹고 쌀때 한번 쓰면 또 그냥 막 왕창 싸. 그 선생님 초등학교 때 이러고 놀았었어요. 예, 중국에서 응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이름은 뭐 왕창 싸막 이런 거. 그리고 뭐 일본에서 방귀 많이 뀌는 뭐 여성 이름하면 뭐 아까 끼고 또 끼고 막 이런 거. 그거 하고 그냥 좋다고 웃고 그냥 순박했다고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선생님 초등학교도 아니야. 국민학교 선생님 국민학교 나왔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한번 싸면 많이 싸죠. 쉽게 말하면 전류가 많이 흐르죠. 이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뭐 전류가 많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죠. 저항은 줄어든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요 내용은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선생님이 그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이해를 하면 그렇게 외우지 않아도 이런 같은 건좀잘 잊어버리고 선생님 화장실 얘기 꺼낸 건데 어떻든 간에 알아두면 되겠고요. RLC 회로라는 건 과연 뭐냐 그러면 저항, 그다음에 이거 뭐죠? 코일, 그다음에 측정기가 세 가지가 다 연결되는 회로인데 임피던스 나오죠? 걔네들이 다 저항이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가 옛날에 회로 분석할 때 보면 다 합성 저항고에서 하나의 저항으로 나타냈잖아요. 그거 구하는 게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얘는 일반적인 저항 그대로 제곱해서 나타내는데 얘랑 얘랑은 서로 빼줘서 제곱하죠. 누가 더 우세하냐에 따라서 결국엔 뭐냐? 그렇죠. 얘네들 중에 누가 더 우세하냐에 따라서 그걸로 저항값을 결정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재밌어요. 코일이 이렇게 있고요. 측정기가 있으면 특징이 뭐죠? 코일은 진동수가 작은 애만 통과시킨다 그랬죠. 진동수가 작은 애를 잘 통과시켜요. 진동수가 크면 얘가 저항이 크니까. 우리의 전류 개념으로 보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진동수만 큰 애만 진동수가 큰 애만 통과시킨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정반대인 성격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자, 그 다시 한번 이쪽으로 가게 되면 그래서 누가 더 우세하는지 그 값을 우열을 가린 다음에 그걸 제곱해 주니까 뭐 누가 우세든 누가 먼저 빼주고 이건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 값을 내서 결국에는 원래 저항 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즉 교류에서는 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이 싸운 것과 얘 저항을 합성해서 결국에는 전체 저항을 구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복잡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회로를 분석할 때는 전류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걸 적용하면 굉장히 쉬워요. 자, 한번 볼까요? 코일 같은 경우는 진동수가 크고 진동수가 작은, 그렇죠? 진동수가 크고 진동수가 작은 이러한 어떤 신호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 그렇죠? 얘는 뭘 통과시킨다고요? 어떤 거? 진동수 크면 저항이 아주 강렬하니까, 그렇죠? 얘를 통과합니다. 진동수가 작은 애를 통과시켜요. 그렇죠? 얘는 이래요. 반면에 측정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면 아시겠지만 진동수가 큰 거와 그 다음에 진동수가 작은 게 있으면 어떻게 된다? 진동수가 큰 애를 통과시키는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벌써 생긴 거 보면 알겠지만 자 생긴 거 보면 알겠지만 우리 그 놀이터 같은 데 가면은 미끄럼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끄럼틀과 미끄럼틀 사이에 이런 어떤 굴다리 같은 게 연결된 거 있죠. 그거 같이 생겼죠. 그래요. 그래서 얘는 보면 애들이 그만 이것만 보면 그냥 좋아서 그냥 정신이 나가죠. 그냥 막. 그죠? 길 가다가도 이런 거 있으면 꼭 한번 통과해야 직성이 풀리죠. 엄마랑 가다가도 엄마 이거 보면 그냥 와서 지나가요. 근데 어른들 보고, 그러니까 진동수 작은 아이들 보고, 이걸 아이라고 표현할게요. 아이들 보고 지나가려면 아주 기가 막히게 지나갑니다. 근데 어른들 보고 이거 지나가려면 이거 여러분 지나가요? 지금도 뭐 가끔 가다가 막 그 추억에 젖어서 한 번씩을 해볼 수 있지만, 멀쩡한 막 그 중년 신사분들이 막 와 막 굴다리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지나가는 거 봤어요?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깔깔깔깔하면서 막 너무 재밌어 이러면서 여기 어른들 안 지나가요 안 지나가 아시겠죠? 되겠죠? 여기는 애들만 그게 진동수 작은 애만 기가 막히게 통과하죠. 반면에 이 코일 같은 경우는 보세요. 여기가 비어 있죠. 여기가 비어 있다고 무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이야 뭐 다리 뭐 살짝만 벌리면 이거 뭐 그냥 쪽 하고 지나가면 돼요. 근데 애들은 무섭지. 애들은 요만한데. 다리 벌려봐도 이렇게, 어우, 낭떠러지 같아. 이렇게 했다가 막, 잘못하면, 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여긴 애들은 무서워서 못 지나간다고요. 되겠죠? 요렇게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이제 모든 회로를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필터 회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내용 한번 보면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 내용입니다. 고주파, 저주파, 필터라는 내용인데 필터라는 거는 걸러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주파랑 저주파를 걸러낸다는 내용인데 아까 선생님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 얘네들 측정기와 코일에 대한 성질만 알게 되면 간단하게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진동수라는 표현을 썼죠. 근데 이거를 주파수라는 표현을도 써요. 주파수. 사실은 이게 이제 학문적인 용어고요. 진동수는. 이 주파수라는 건 약간 공학적인 용어입니다. 고주파, 저주파 이런 거는 그래서 사실은 높은 진동수, 낮은 진동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약간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제 어떤 공학적인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똑같은 내용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고주파 필터, 저주파 필터라는 것은 고주파를 걸러내거나 높은 진동수를 걸러내거나 저주파, 낮은 진동수를 걸러내는 이런 필터 역할을 한다는 건데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교류에서만 관련이 있는 거예요. 교류에서만. 얘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높은 진동수로 진동할 거냐 아니면 뭐 적은 진동수로 진동할 거냐 이건데요. 스피커예요, 이게. 스피커. 근데 이제 스피커 보게 되면 고음 쪽으로 이제 분리돼서 고음만 나오는 스피커가 있고요. 저음 쪽으로 이제 저음이 분리돼서 나오는 스피커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급 스피커에 대한 얘기죠. 뭐 여러분들 뭐 돈 뭐 저렴한 그렇죠? 그런 뭐 스피커는 스피커가 하나인데요. 예. 그런 스피커들은 고음 저음 뭐 나누는 그런 기술 적용하지도 않고요. 그냥 소리만 나오면 고맙게 생각해 막 이런 스피커들이고요. 예. 이거는 좀 고급 스피커들 그거에 대한 내용이죠. 주로 위쪽에 고음이 나옵니다. 고음. 아래쪽은 저음이 나오죠.
그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소리의 3요소 중에서 진동수가 큰 이러한 파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고음에 해당했죠. 진동이 많아야지 고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면 진동입니다. 저음이죠. 근데 이 여러분 성대를 많이 떠는 거예요. 그냥 성대가 막 떨리죠. 고음이 나오고 진동수가 적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저음이 나오죠. 그래서 일반적인 스피커도 고음 스피커는 작아요. 여러분 뭐 스피커 모양 봐서 한번 잘 보세요. 스피커 있으면 뭐 이렇게 생겼다고 막 이렇게. 응? 뭐 이렇게 가운데 있으면 가운데 있고. 얘네들은 이제 고음 스피커는 이제 트위터라 그러기도 하는데 진동을 많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진동을 많이 하려면 우선 기본적으로 작아야 돼요. 그래야지 막 같은 힘으로도 진동을 많이 할 수 있죠. 등치가 이러면 이게 진동을 많이 할 수가 없잖아요. 반면에 저음 스피커는 진동을 적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등치가 큽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한번 집에 혹시 스피커 있으면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예, 바로 이렇게 고음, 저음 이렇게 나타나는 게 있죠. 그럼 이거 한번 어떻게 분리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보게 되면 위쪽은 고음이 나와야 되고요. 아래쪽은 저음이 나와야 된다고 해보죠. 간단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의 우리가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전기 부품을 쓸 건데 코일을 먼저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이쪽으로 지나오는 여러 가지 주파수 중에서 진동수 중에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고음이 되는 애들은 당연히 진동수가 큰 애가 이쪽으로만 가야 되고 진동수 작은 애는 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동수가 작은 애는 이쪽으로 통과를 해야 되죠. 이쪽 스피커만 볼게요. 이쪽 스피커만. 되겠죠? 예. 네. 그럼 한번 볼까요? 여기다가 쉽게 말하면 이 고주파인에만 통과시키려고 하고 저주파인에는 통과 안 시키고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저주파들로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 전류가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만 지나가고 고주파는 저주파는 아예 돌아가 버리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병렬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코일을 연결해 버립니다. 그럼 보세요. 애하고 어른하고 같이 이쪽으로 지금 들어왔죠. 진동수가 그러니까 주파수가 큰거나 작은거나. 근데 여기 딱 오는 순간 벌써 애들은 이거 보고 어떻게 되죠? 눈이 돌아가죠. 우와 하면서 어떻게 된다? 일로 다가 버려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진동수 작은 애는. 대신 진동수 큰 애는 여기 안 가죠. 여기 뭐하러 갑니까? 여기 그냥 옷에 흙 묻고, 그렇죠? 예, 기어가야 되고 등치 큰 아저씨는 가다 껴가지고 119 불러야 돼, 그렇죠? 안 된다고. 어떻게 돼? 여기 안 지나고 그냥 일로 갈 길을 가던 길 가죠.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해서 스피커 쪽으로 통과를 해버립니다. 반면 얘는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되겠죠?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저음만 통과시켜야 돼요. 그렇죠? 진동수가 쉽게 말하면 큰 애, 작은 애만 통과시켜야 되지 큰 애가 오면 안 돼. 그럼 여기 어떻게? 직렬로 코일을 만들어버립니다. 여기다가 직렬로 연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렇죠. 진동수 작은 애는 기가 막히게 일로 통과하죠? 근데 진동수가 작은 애는 기가 막히게 여기를 통과해서 여기에 딱 저음 스피커로 가지만 고음, 즉 진동수, 주파수 큰 애들은 일로 절대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지 않는 거죠. 되겠죠? 바로 이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축전기를 이용해서도 똑같은 우리가 스피커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보면 이쪽은 고음이 지나가야 되겠죠? 애들은 일로 오면 안 돼. 애들은 가라. 애들은 일로 오면 니들이 여기서 놀 때가 아니야. 바로 이겁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그렇죠? 요로. 어른은 일로. 진동수 큰 애는 요로 지나가야 되지만 진동수 작은 애들은 여기로 절대 오면 안 돼. 그럼 여기다 어떻게? 직렬로. 자, 보세요. 축전기를 설치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진동수 큰 애는 이거 뭐야? 그냥 살짝 다리만 벌려주면 넘어갈 수 있죠? 애들은 이거 무서워서 못 넘어가요. 돌아가 버린다. 여기 이쪽을 통과를 못 합니다. 그래서 진동수가 큰, 주파수가 큰 애들은 고음 스피커로 나와서 이제 우리가 필터링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고 반면에 저음 요 스피커에는 진동수가 작은 애들만 지나가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여기다가 자 이렇게 다시 조금 칸이 작습니다. 자 여기다 그릴까요? 이렇게 축전기를 병렬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애들은 무서워서 절대로 일로 안 돌아가요. 그냥 직진합니다. 그래서 진동수가 작은 애가 일로 나와버리죠. 이해가죠? 반면에 어른들은 그죠? 요거 있잖아요. 그죠? 요거 있으니까 요쪽으로 통과해서 이쪽으로 지나가서 진동수 큰 애는 절대로 요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지 않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필터링이 되는 거예요. 되겠죠?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회로를 분석할 때 요거 우리 회로 분석할 때는 얘는 애들만 그 다음에 얘는 어른만 지나간다, 잘 지나간다. 이것만 생각하면 필터링은 너무나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되겠죠?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도 한번 선생님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축전기와 코일을 이용해서, 자, 보세요. 고주파 통과 필터입니다. 고주파가 이 전기구로 들어가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그럼 여기다 보면 축전기니까 어떻게 되죠? 여기 점프해서 이렇게 들어오죠? 근데 여기 저항이 있으니까 얘 고주파는 고주파니까 고주파는 여기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로 지나가서. 자, 그다음에 여기 코일로 보게 되면 보세요. 이렇게 지나갔다가 애들은 어떻게 된다? 여기 전기기구로 가는 이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애들은 여기로 돌아서 나가 버립니다. 그렇죠? 애들은. 그렇죠? 그래서 얘들은 이렇게 하고 진동수 높은 애 일로 안 가니까 그냥 일로 통과해서 전기기구에 만난다는 바로 이 내용이 되겠어요. 자, 반면에 저주파 통과 필터 같은 경우는 여기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오다가 애들이 이제 여기 전기기구에 도착해야 돼요. 근데 여기다 보면 어른들은 욜로 지나가게 이렇게 길을 축전기를 병렬로 이렇게 연결해 주죠. 그럼 이쪽으로 해서 진동수가 큰 애들은 욜로 지나가고 애들은 무서우니까 그냥 일로 직진해서 바로 여기 전기기구에 도착한다는 내용이 되겠고 코일 이용하게 되면 바로 여기에다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럼 애들은 신나게 여기를 통과하게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 저항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동해서 바로 저주파에 대한 것이 전기기구에 바로 적용이 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죠. 되겠죠? 네,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뭐 혼동하고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애 어른으로 생각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LC 회로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아, 그 전에 근데 요 얘기 잠깐 하고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한번 볼까요? 아까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코일하고 그 다음에 축전기가 동시에 있으면 얘는 애들만 통과시키려고 그러고요. 같은 회로에. 얘는 어른만 통과시키려고 그러죠.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얘는 애하고 어른만 서로 통과하려고 그러면 결국에는 통과를 못할까요? 응? 결국에는 통과를 못할까요? 아니지. 통과할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힌트는 뭐가 있을까? 예전에 선생님이 뭐죠? 우리 그 전자기파 발견한 거 맥스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조금만 늘어도 안 돼. 조금만 줄어도 안 돼. 그러면 이건 뭐가? 뭐 말도 안 돼. 이게 아니라 조금만 늘어도 안 돼. 조금만 줄어도 안 돼. 그거에 대한 인계값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 딱 공통적인 부분. 즉 이거예요. 얘는 작은 애만 통과시켜. 얘는 큰 애만 통과시켜. 그럼 거기 둘의 공통적인 부분만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얘들이 서로 합의하는 부분. 여기서부터 작은 애만. 여기서부터 큰 애만 그러면 여기서부터 얘네들만 통과할 수 있다.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고유 진동수라고 합니다. F0라고 쓰죠. 즉 얘네들이 합의해서 딱 얘네들의 공통적인 부분만 통과시킬 수 있다. 이걸 우리가 고유 진동수라고 해요. 그럼 고유 진동수 한번 구해볼까요? 어떻게 구하냐면 즉 결국에는 얘에 대한 전기 저항 그렇죠? 여러분들 유도 리액턴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죠. 그렇죠? 진동수에 비례하고 이제 저항이에요. 이거는 크게 저항하는 건 진동수 클수록 이게 뭐야 더 저항하니까 그 다음에 얘 코일의 성질에 비례한다. 반면에 용량 리액턴스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화장실이라 그랬죠. 이렇게. 그럼 얘네들이 결국에는 같은 저항, 이 회로에서 같은 저항. 사실은 이제 같은 저항으로 나타내도 되는데 우리가 아까 임피던스 보면 이렇게 계산했잖아요. XL 빼기 XC 해서 제곱으로 나타냈죠. 그럼 이 저항이 가장 최소가 되려면 얘네들이 0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제일 최소죠. 어쨌든 제곱이니까 1이라도 되면 점점점 보태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얘가 0이 돼버리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얘네들이 같을 때, 즉 쉽게 말하면 얘네들이 공통적인 어떤 합의가 됐을 때 걔만 통과시킨다는 거죠. 그럼 얘랑 얘랑 저항값이 같을 때니까 자 오메가 L과 오메가 C분의 W 이게 같아야 되니까 여러분 계산해보면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조금 요거죠. 그럼 양변을 요거 곱해주면 오메가 제곱 LC는 1이 되죠. 양변을 요거 곱한 겁니다. 그러면 오메가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LC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오메가를 우리가 이제 풀어주게 되면 루트 LC분의 1이 되고 요게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굳이 진동수로 표현하자면 2파이 F, 그렇죠? 이게 되니까 양변을 2파이로 나타내면 나눠주면 요게 됩니다, 요게. 요게 바로 고유진동수 되겠죠? 그래서 고유진동수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낸다? 그렇죠. 2파이분의 루트 LC분의 1 이렇게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유진동수를 나타낼 수 있는 거고 그럼 과연 이게 뭐냐 이거예요, 결국엔. 우리가 지금 뭐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우리가 전자기파를 만들고 그 다음 또 이제 수신하는 장비 이런 건데 보세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얘네들 가지고 우리가 이거 만드는 거예요. TV 채널 혹은 그 라디오, 그렇죠? 라디오 채널 수신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공중파 같은 경우는 전파가 뭐 EBS뿐만 아니라 뭐 SBS, KBS, MBC 막 다 쏘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어떤 걸 고르냐 그러면 수많은 전파가 들어올 때
얘랑 얘랑 우리가 조절하는 거예요. 이게 가변 축전기, 가변 코일 가지고 채널 돌리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로타리 식으로 했지만 요즘 다 디지털 장비긴 하지만 얘네들 조정해 가지고 얘네들이 여기를 통과시킬 수 있는 가장 뭐 적절한 값을 이게 우리가 여기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EBS의 채널을 뭐 보겠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걸 조절하면 이 중에서 EBS에 대해 해당하는 것이 뭐 고유 진동수가 되게 맞추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럼 걔만 여기 통과돼 가지고 전류가 흐르도록 만들어서 그 채널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TV 화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TV에서 우리가 요거 채널 조정해 가지고 요거 조절해서 수많은 애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뽑아낸다는 거죠. 가장 얘네들의 합의점을 찾아서. 그게 바로 요 내용이에요. 되겠죠? 그래서 요걸 좀 이해하면서 우리가 이제 LC 회로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C 회로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것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잘못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잘 보세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축전기가 있고요. 이 축전기에 가득 충전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이렇게 선생님 4개씩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충전이 다 된 상태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된다?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그 상태에서 LC 회로니까 이게 C고요. 그 다음에 여기 L, 코일을 연결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는 지금 여기 축전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 여기다 한번 표현할까요? 쉽게 말하면 전하들이 최고 상태고요. 그 다음에 전기장 역시 최고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꽉 차 있는 상태여서 이제 이걸 연결했지만 연결하는 순간 자체는 이 전까지는 전류라는 것은 흐르지 않고 있었고요. 당연히 얘는 자기장도 0인 상태예요. 이걸 출발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세요. 얘네들이 이제 회로가 연결, 원래 얘네들은 보면 이쪽으로, 그쵸? 가고 싶지만 가는 길이 없어요. 이게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기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는 전류의 개념으로 살펴볼게요. 전자들이 실제로 이동하는 거지만 전류의 개념. 이제 회로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전류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한 두 개 정도가 이동을 했다고 해보죠. 그쵸? 두 개 정도 이동했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조금, B는 제로. 이렇게 좀 작게 쓸게요. 그럼 얘들은 이제 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전류는 자 여기 보세요. Q라는 애는 두 개 정도 빠졌죠. 그래서 얘는 줄게 되고요. 당연히 여기에 전기장도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전기장이 아까는 꽉 차 있었지만 두 개 정도 빠졌으니까 전기장 역시 줄게 되고요. 대신에 전류는 이런 방향, 이쪽 방향으로 어떻게 된다?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전류는 증가하게 되고요. 없던 전류가 흐르게 되면 얘 뭐 되죠? 코일에 전류 흐르면 자석 되잖아요. 차석이 되니까 자기장도 어떻게 된다?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게요. 이번에는 좀 더 시간이 돼서 얘네들이 다 방전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전하들이 다 이동했어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쉽게 말해서 얘네들이 지금 전하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이때 전하량은 0이 돼버리겠고 그리고 전기장도 마찬가지 여기 축전기 전기장은 0이 되겠죠. 이때 전류는 얘네들이 다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게 가장 많이 흐르는 전류가 최고의 상태가 되는 거고 이 회로의 전류가 가장 최고의 상태로 지금 흐르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자석이 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자기장도 최대가 되는 상태죠. 그러면 사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혼동하는 게 이거예요. 요 상태가 되면 끝났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얘들이 흘러가지고 중성되면 사실은 끝나죠. 근데 문제는 이제 얘가 기지개를 필 때가 된 거예요. 얘가. 무슨 얘기냐? 보세요. 얘가 지금 전류가 지금 최대인 상태였죠? 최대로 지금 자기장이 꽉 차 있는 상태인데 결국엔 전류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줄어야 되겠죠? 그럼 자석이 어떻게 된다? 점점 약해지겠죠? 근데 이 코일의 특성 중에 하나는 뭐였습니까? 오지마, 가지마였죠. 오지마, 가지마의 의미는 뭐였죠? 점점 강해지는 거에 대해서는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점점 약해지는 것은 더 보강해주는 방향 즉 가지 말라고 지금 얘가 좀 전류가 줄면 얘가 약해지잖아요 약해지지 말라고 어떻게 된다? 원래 오던 방향의 전류를 얘가 유도해서 만들어준다는 거죠 즉 어떻게 되냐면 B라는 것이 줄면서 어떻게 된다? 이쪽으로 전류 원래 오던 방향입니다 중요한 거는 오던 방향의 전류를 더 만들어줘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얘가 풀리면서 쉽게 말하면 얘가 전류 그러니까 가지마를 하면서 원래 오던 방향의 전류를 더 보강해주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를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된다?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계속 원래 오던 방향으로 더 흐르게 됩니다. 하지만 전류는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원래 중성으로 끝나야 될 게 어떻게 된다? 이쪽으로 전류가 되면서 다시 역방향으로 아까 처음과는 전혀 반대게 아까 처음엔 저기 보면 마이너스였죠? 역방향으로 전하들이 차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이 지금 전하량은 쉽게 말하면 증가하고 여기 축전기의 전기장 역시 증가하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된다? 얘가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으로 다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된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얘가 이제 B가 0이 됐어요. 이제 다 풀리면 여기 있는 전류 역시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제 전류가 0이 되는 순간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여기에 최대로 축전기가 다시 아까랑 처음과는 반대로 꽉 채워지게 되죠. 그래서 전하량이 다시 맥스가 되고 그 다음에 전기장 역시 어떻게 된다? 맥스가 되는 바로 이런 상황이 되는 게 이게 반사이클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다시 얘네들이 어떻게 됩니까?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면서 얘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다 풀리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전류가 최고가 됐다가 그렇죠? 전류가 최고되니까 얘도 최고가 됐다가 그 다음 다시 반대 방향으로 얘가 풀리면서 같은 방향으로 이제 아까와는 다르지만 이렇게 풀리는 전류의 방향으로 더 밀어주면 전류를 만들어주면서 얘가 충전이 돼서 여기까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 다시 어떻게 될까요? 풀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풀리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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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하는 거 반복하는 게 뭐예요? 이게 진동이죠. 진동 쿵쾅 쿵쾅 쿵쾅. 그래서 LC 회로라는 건 이런 식으로 진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항상 전하량과 전기장은 같이 가요. 얘네들이 최고일 때 얘가 최고일 때 얘도 최고고요. 얘네들이 0일 때 같이 0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또 최고일 때 같이 최고고 두 번째로 I하고 B는 같이 가요. 이것만 여러분 잘 기억해 두면 돼요. 아, 당연하죠. 얘가 흘러야지만 자석되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얘가 0일 때 얘도 0이죠. 얘가 증가하면 얘도 증가하죠. 얘가 최대면 얘도 최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줄면 얘도 줄고 그러니까 얘가 줄면 얘가 줄고 아, 이건 이거다. 얘가 줄면 얘가 줄고 그 다음에 얘가 0이면 얘가 0이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들만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혼동되는 일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항상 얘네들끼리 같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이 바로 이걸 나타낸다. 자, 사실은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알겠지만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진동에 대한 건 어떤 규칙적인 반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칙적인 반복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린 거는 반주기에 해당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처음에 이쪽 방향으로 도는 거, 이렇게 돌아가는 전류를 이쪽을 플러스로 잡을게요. 이쪽을. 그 다음에 이쪽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걸 마이너스로 잡을게요. 여기를 마이너스. 그럼 여기 보세요. 처음엔 전류가 0이었죠. 여기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랬다가 지금 전류가 점점 증가하죠. 이렇게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전류가 맥스, 최고였다가, 그 다음에 같은 방향입니다. 이거 주의해야 돼요. 이것만. 같은 방향으로 얘가 더 이쪽으로 더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여기 보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전류가 0이죠. 그래서 0인 순간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돌죠? 반대 방향으로 증가했다가 반대 방향으로 이쪽으로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증가했다가 이제 선생님 안 그렸는데 여기다 그릴까요?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증가했다가 반대 방향으로 맥스 최대가 됐다가 자 반대 방향으로 증가 반대 방향으로 최대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줄어들고 다시 0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세요. 이거 연결하면 이러한 사인 그래프가 나오죠. 요게 전체적으로 여기까지가 반주기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게 여기 반주기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는 것까지가 한 주기가 되고요. 이런 것이 계속 진행돼서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전기적인 진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LC 회로는 바로 이런 거고 자 여기 보면 그림에 보면 이걸 에너지로 표현했어요. 에너지로.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서도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 얘가 자 E가 그쵸 전기장 B가 자기장인데 그럼 얘네들 축전기에 쌓인 우리가 뭐 에너지를 살펴보게 되면 이제 E를 나타내는데 얘랑 똑같으니까 우리가 U로 나타낸다고 그랬지 이럴 때는 얘 에너지와 결국에는 자기장의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일정하다. 이거 어디서 본 거냐면 보세요. 얘가 최대일 때는 어떻게 된다? 얘가 0이고요. 쭉 보세요. 얘가 최대일 때는 얘가 0이죠. 즉 이거랑 똑같아요. 전기장이 최대면 자기장은 0이고요. 중간일 땐 중간, 서로 진동하면서 그 다음에 전기장이 최소일 때는, 그러니까 0일 때는 자기장은 최대 얘가 늘면 얘가 줄고 얘가 늘면 얘가 줄고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죠
그렇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줄면 그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고 포텐셜 에너지가 줄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전기적인 에너지, 그다음에 그 여기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장의 에너지와 그다음에 코일에 저장된 자기장의 에너지는 결국에는 일정하다. 이게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여기서도 성립한다는 내용입니다. 되겠죠? 예.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 그림 한번 살펴보세요. 근데 이 그림도 좋지만 빈 종이에다가 그려보세요. 한번 그려보면 됩니다. 되겠죠? 예. 그래서 요걸 한번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이 축전기에서 지금 진동하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정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여기에 이제 이 회로에 저항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도 비보존력이 일을 하지 않는 한 보존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기 저항이나 마찰력이 있으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이렇게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존이 안 되는 것처럼 여기에 뭐 저항 같은 게 없다면은 영원히 진동할 수 있는 그런 보존이 성립되지만 실질적으로 저항 같은 게 사실 도선에도 미세한 저항들이 있죠.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이 진동은 점점 감쇄한다. 쉽게 말하면 아까 보면 이러한 진동이 계속되어야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진동은 시간이 갈수록 현실에서는 감쇄가 돼서 이제 뭐 사라지는 그런 진동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빈 종이에다가 한번 딱 여러분들 그려보면 끝나요. 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 보면 오히려 여러분도 혼동되고요. 이거 똑같은 선생님 그림이니까 그걸 한번 여러분들 직접 그려보길 바라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선생님 아까 지금 설명드렸던 LC 회로에 흐르는 전류에 대한 내용, 선생님이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거고요. 이해가죠? 요 주기까지가 이쪽을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이제 전류가 지금 여기는 이거네요. 이렇게 돌아가게 됐네요. 그쵸? 그렇게 됐을 때 요걸 뭐 플러스로 본다면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이제 여기서는 이쪽으로 돌고 있죠? 그거는 이제 마이너스로 보게 되면 이렇게 여기까지가 한 주기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바로 여기까지가 돼서 이 전체가 한 주기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내신 기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교재는 196쪽인데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림 이제 이해가 가죠? 네, 그럼 이걸로 한번 볼게요. 그림은 전기 진동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LC 회로고 일어나는 계략적인 과정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보게 되면 코일과 축전기에서 왕복으로 흐르는 전류의 진동수는 코일과 축전기의 용량에 의해서 결정된다. 맞죠? 선생님 말씀드렸잖아요. 얘랑 얘의 성질에 따라서 어떤 진동수를 뽑아낼 것이냐, 어떤 진동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바로 얘네들이 결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조절할 수도 있다. 그것이 바로 TV 셀렉터, 라디오 채널 변경, 바로 요거를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 맞는 내용 되겠고요. 2번 보게 되면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가 최대일 때는 자,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가 최대일 때는 뭐죠? 자기장이 0일 때예요. 오히려 이렇게 찾으면 편해요. 그래서 자기장이 0일 때 보게 되면 물론 이게 축전기에 저장된 거 최고, 여기랑 요 그림이 너무 친절하네. 뭐 다 나와 있네요. 사실 이런 거 화살 표시 안 해줘도 되는데 요거랑 요 두 개고 자기장이 0일 때도 보면 여기 보면 지금 자기장이 있죠. 하지만 여기 없죠. 자기장이 0일 때. 자기장이 0일 때. 혹은 자기장이 0일 때는 또 뭘로 찾으면 된다? 전류가 없을 때예요. 전류가 없을 때. 전류 없죠. 여기 보면 전류 방향이 있는데 전류 없죠. 어떻게 되든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으로 하나만 딱 잡아서 그걸 잡을 수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와 마다. 가와 마다. 맞는 내용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가 최대일 때는 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류의 세기가 최대라는 것은 이 자기장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장이 최대일 때 요거거나 아니면 얘가 축전기의 전하가 다 풀려서 완전 최대로 방전시켰을 때. 그렇죠? 여기 있는 애들이 다 나갔으니까 여기 지금 여기 안에 있던 애들이 다 나갔으니까 여기에는 최대 전류가 흐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 풀렸을 때니까 이거밖에 없네요. 요거 다 풀렸을 때랑 얘가 최대일 때. 이게 바로 전류가 최대일 때가 되겠죠. 다네요, 다. 그래서 요거 맞는 내용이고요. 3번. 4번 보면 라와 바에서 전류의 방향은 반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죠? 그렇죠. 전류가 지금 얘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가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전류 방향이 다 있네요. 이쪽으로 가게 간다고 지금 표시가 돼. 너무 친절하네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라와 바. 바는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전류 방향 반대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사실 순서대로 얘기하면 이쪽 방향으로 갔다가 얘는 자기장이 풀리면서 더 밀어주는 방향으로 가서 이제 반대 방향으로 충전이 완료가 됐고요. 이게 충전이 완료된 상태에서
얘가 풀리면서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새롭게 이제 전류가 풀리면서 시작되는 부분이니까 얘랑 얘랑은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흘러야 되겠죠. 그렇죠? 라와바는 전류가 반대 방향이다. 됐고요. 5번 볼게요.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클수록 반복하는 전류의 주기는 짧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어지죠? 축전기의 용량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많이 먹고 많이 싸겠죠? 그러니까 많이 먹고 있으니까 주기라는 것은 들락날락 해야 되는데 지금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쌀 때 많이 싸긴 하겠지만 어떻게 돼요? 그 주기는 굉장히 느려지겠죠. 아니면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고유진동수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커지면 요 고유 진동수, 진동의 이 주기는 어떻게 된다? 진동수가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니까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거 알죠? 역수라는 사실. 그래서 진동수가 작아지면 얘 주기는 길어져야 된다. 그래서 5번이 잘못된 내용.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6번 문제. 여기 그림이 아까 봤지만 친절하게 막 다 표시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림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그걸 여러분들이 그려가면서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조금 하면 돼요. 한 두 번만 그려보면 돼요. 두 번만. 빈종이에다. 빈종이에다 하는 거. 그거 정말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를 보게 되면 이렇네요. 진폭이 여러 진동수의 전기 신호를 발생시키는 전기 장치의 소자 P, 저항, 스피커, 전류계 연결한 것을 그림 가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전류계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진동수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P는 축전기나 코일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얘가 축전기나 코일 중 하나라고 했어요. 근데 보세요. 얘가 지금 보게 되면 진동수가 작을 때 보면 전류가 지금 진동수가 작을 때 전류가 많이 흐르죠. 진동수가 작을 때 전류가 많이 흐른다는 얘기고 진동수가 클 때는 전류가 어떻게 됩니까? 거의 뭐 0에 가깝죠? 안 흐른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누굴 통과시키는 거예요? 얘를 통과시키는 거죠. 작은 애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구름다리죠. 뭐 코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회로는 어떻게 된다? 코일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P는 코일이다. 맞는 내용 되겠고요. 전기 신호의 진동수가 클수록 어른일수록 어떻게 된다? 저항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얘기하면 될 거를 그러니까 저항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증가한다. 전압이 증가하면 자 저항이 일정한 상태에서 전압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죠? 전류가 커지죠. 이거 쉽게 말하면 뭐냐면 전압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전류가 커진다는 얘기를 한 번 더 꽈서 얘기한 내용이 되겠어요. 맞죠? 그러니까 전기 신호의 진동수가 클수록 전류는 더 많이 흐른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얘인데요 뭐 어른들은 절대로 어떻게 된다? 통과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보면 진동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쪽으로 진동수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전류는 적게 흐르죠. 그래서 이거 잘못된 내용입니다. 증가가 아니고 이렇게 감소가 되고 있죠. 더 못 갑니다. 어른들은 여기 통과 안 가. 왜 이거 어렸을 때 했으면 됐지. 그렇죠? 예. 그다음에 디귿 보면 가에서 스피커를 옮겨 P와 병렬로 연결하면 아 얘를 병렬로 이렇게 연결했대요. 그렇죠? 가에서 스피커를 옮겨 P와 병렬로 연결하면 스피커에는 고음이 저음보다 더 크게 출력된다 그랬는데요. 그럼 애들은 다 일로 가버릴 거 아니에요. 스피커 쪽이 아니라. 그렇죠? 그럼 뭐만 가겠어요? 여기 뭘로 지나가죠? 그렇죠. 어른들만 지나가게 되니까 얘는 고음이 이쪽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고음이 저음보다 더 크게 출력된다. 맞는 내용 돼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들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코일의 유도 리액턴스, 축전기의 용량 리액턴스, 진동수에 따라서 어떤 저항의 성질을 갖는지에 대한 거 여러분을 확인해 주면 되겠고요. 이 필터의 개념은 전류의 개념으로 접근해라. 어른이냐, 아이냐. 그렇죠? 그걸로만 우리가 접근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LC 회로의 진동에 따라서 전자기파가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자, 한 시간 동안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할게요. 자, 저는 여러분의 왕쌤 이광주였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